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노코, 인텔리안테크와 삼성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양한 섹터로 담아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자 포인트 어느 쪽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시는지 주력 종목 좀 추려주시죠.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뚜렷한 방향성 그리고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1공장부터 3공장까지 풀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5공장과 6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등 명확한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어떤 신약개발 시너지 같은 성장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가장 그 4공장을 포함해서 그 CDMO 쪽에 글로벌 개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업체인데 추가적인 공장 증설과 같은 적극적인 캐펙스 투자로 그 글로벌 1위를 계속해서 확고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영위하고 있는 CDMO 쪽 사업 같은 산업 구조가 그 글로벌 CMO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온전한 수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그 매출액이 2조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600억 원 정도의 그 상황으로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OP마진은 32%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제2 바이오 캠퍼스의 5공장과 그 6공장을 구축할 계획인데 5-6공장 건설이 그 완공이 되는 것은 내년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공장의 증설이 될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확고한 1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회사는 제노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정부에 이어서 올해 윤석열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 그 안정적인 국내 방산 매출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면서 항공우주 특히 소형 위성 발사체와 영상 관련된 기술을 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기술 플랫폼 업체로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서 밸류에이션 1위를 나타낼 수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 중소형 업체지만 그 우주에 우주 발사체를 그 발사한 그 스페이스 헤리티지라는 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와의 MOU라든지 해외 진출 속도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방산업체 두 곳 이상과 현재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내에 MOU 체결과 그다음에 해외 매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 해외 진출을 통한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그 6월 누리호의 2차 발사 그리고 8월 달에 달 탐사선 발사와 같은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이벤트에 모두 제노코가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제노코의 어떤 주가 흐름이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그 추가적인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